스포츠 토토와 경주 한수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자,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장이었던 선수권대회가 마무리가 됐고 WK리그가 재개가 됐는데요. 경기에 앞서서 양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윤덕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골키퍼는 강가해, 김미연, 백은미, 이하인, 박초롱, 광민정, 김아름, 박지영, 광민영, 김성미, 김소은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경주 한수원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영글 골키퍼, 손다슬, 박세라, 김혜영, 아스나, 김혜지, 이은지, 이네스, 나희, 여민지, 김상은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 세종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이 위치를 했습니다. 시즌 지난 시즌에 많이 득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조금은 늦게 득점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 자,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갔었던 것은 경주 한수원의 김상은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경주 한수원은 정영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최전방에는 나이가 뛰어가는데요. 파고드는 이네스. 이네스 슛 막아냅니다. 강가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안쪽에 있었던 나이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시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이 선수의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굴절 이후에 강가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여민지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 자, 김상은이 쫓아갑니다. 김상은 왼쪽 측면 아크 정면으로 나희 버텨내면서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 차례 더 치고 두 명이 쫓아붙는데요. 가운데 연결 뒤쪽 내줍니다. 여민지, 여민지 슛! 아하, 높게 떴습니다. 자, 세컨볼은 세종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안쪽 연결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내고 있는 윤영글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속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세종이었어요. 경주의 공격 앞쪽 밀어주면서 버텨내면서 나이가 돌아섰습니다. 나이 앞쪽 연결 그리고 여민지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여민지의 득점. 자,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군요. 자, 여민지 선수가 빠른 템포를 가져가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김상은이 오른쪽 측면 벌려줍니다. 박스라이 크로스 높게 뛰어갑니다. 헤더 떨궈줍니다. 자, 나희 받아냈어요. 버텨내면서 나희 3명 사이 이겨내면서 나희 아하! 자, 나희 선수가 3명 사이에서 슈팅을 가져가봤는데요. 12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가는데요. 김미연. 자, 지금 짧았어요. 자,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김미연 선수가 지금 지금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 자, 김미연 선수가 이런 부분들이 이 전 상황에서도 한 차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나이. 나이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 그대로 뒤쪽 흘러갑니다. 박스 안쪽! 자, 흘러갔습니다. 그대로 슛! 더! 6탄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칙! 멈춰있던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이 슛! 막아냈습니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돌아서면 언제든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나희. 자, 이렇게 양팀의 16라운드 경기 전반전, 세종스포츠 토토와 경주 한수원의 전반전 경기 0-0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홈팀 세종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수비 블록을 형성을 하면서 경주 한수원의 이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데 좀 집중을 했었고, 반면에 경주 한수원은 경기 초반 굉장히 슈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경쟁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심의 예술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스로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이네스가 길게 나이 머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그리고 어려운 자세. 자, 슈팅을 가져갔던 아스나 선수였습니다. 자, 수비에 막혔어요. 자, 뚫고 나오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나이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버텨내면서 나이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칸가에 넘어지면서 아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지쳐내면서 뒤쪽 내줍니다. 그리고 아하, 자, 길게 던져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 뒤쪽에서 걷어내고 있는 세종입니다. 계속되는 경주의 공격. 올려줍니다. 이네스의 크로스 뒤쪽으로 가는데요. 펀칭. 강가의 골키퍼가 일단은 펀칭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골문 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어요. 확실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쪽 가는데요. 헤더!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아스나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날카로운 궤적. 그리고 아스나 선수가 머리를 대봤지만 강가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이네스가 나이를 바라봅니다. 넘어갔고 나이가 떨고 났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여민지가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오른쪽에서 올려줍니다. 반대편 아하, 조금 길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하지만 빗맞으면서 이 슈팅도 강가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여민지가 오른쪽 전달 그대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캐러 뒤쪽 흘러갑니다. 떨고 놓고 슛!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이 서지현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자세 가운데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또 득점 기회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경고로 끊어냈습니다.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김인지 띄워줍니다. 반대편 다 들어갔어요. 자, 아스나 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갔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 어느 틈엔가 뒤쪽에서 아스나 선수가 달려나왔거든요.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엔 날카롭게 헤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혜영. 자, 김혜영 선수가 결국에는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헤딩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71분 선취 득점 김혜영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공격 지역의 선수들이 아니었고 수비 쪽 이 센터백 역할을 했던 김혜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혜영은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킥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던 경주한 수원. 붙어주는 이네스. 하지만 쉽게 풀어나옵니다. 다시 한번 경주가 따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서아리가 붙어주면서 앞쪽으로 다시 한번 찍어주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내고 있는 윤영글 골키퍼입니다. 자, 오현희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신장을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감아줍니다.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떨고 놉니다. 박스 안쪽. 아하, 이 공이 터치 이후에 뒤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네스. 자, 지금은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김아름 패스미스. 다시 한번 김아름이 왼쪽 벌려줍니다. 공간에 있어요. 김성미. 김성미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요. 이네스 김인지에게.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뒤쪽 걷어내고 있는 세종. 그대로 먼 거리. 어허, 자, 미사일 한 방을 보여줍니다. 뒤쪽으로 연결. 김인지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뒤쪽 헤더. 자, 나이가 헤더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만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성미 파고들면서 제쳐내는 과정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6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경주한수원, 경주한수원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는 경주한수원이 김혜영 선수의 득점과 함께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4점을 챙기게 됐습니다.